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 그죠? 여러분은 우리 교재 131페이지 대리행위 하자. 131페이지 대리행위 하자. 와, 그다음에 그 복대리. 그지?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복대리 그죠? 134페이지 복대리. 복대리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대리행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죠? 아까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여러분 대리에서는 항상 삼각형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대리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사표시하고 대리 두 개만 볼건 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총칙을 공부할 때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험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훈련을 시킬 텐데, 총칙은 의사표시 대리하고 103, 104 그거 그죠? 그것만 볼건 치고 있어도 총칙에서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한 6개, 7개 이상 커버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무효 취소 이런 데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지식을 추가하면은 총칙에서 뭐한 8개 정도 됐다. 그럼 시험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총칙은 의사표시 대리, 103, 104. 그다음에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죠? 그다음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요런 거몇 개만 그렇게만 해도 총칙은 거의 확 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안 하고 건너뛰었는데 다음에 또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의사표시 대리 103, 104, 그다음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다음 103, 104 그거 볼건 치고 있으면 총칙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무효 취소 부관 이런 거 이제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대리에서는 항상 본인과 상대방이 있고 그다음에 요 대리인 본인 대신 대리인 선임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한건 이제 대리권 하고 이제 여기는 대리행위인데 요 대리행위는 간단합니다. 아까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런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합니다.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법적 책임만 본인이 질 뿐이지 판단 결정은 전부 다 누가 하니까?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행위 하자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딱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교재 131페이지 보면 법조문이 있죠. 맨 위에 법조문 111조, 116조.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해서 1항, 116조 1항. 자, 116조 1항. 제1민법. 제116조 1항은 대리행위 하자.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한다. 요 있기 때문에 216조 1항에 의해서 대리행위 하자는 원칙 누구를 표준해서 결정하냐면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이제 116조 2항은 여러분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특정한, 자, 여러분은 그죠? 그 한 동그라미 한번 해보는데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항상 경우 끊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법조문이든 책이든 문제집이든 특히 문제 풀때 경우 때면 주어. 다시 경우 때면 주어는 무조건 끊는다. 끊어서 이렇게 보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자,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자, 특정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한 때, 벌써 문장이 두 개죠. 경우 때. 자, 특정을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하고 그걸 대리인이 누구의 지시에 조차 본인의 지시에 조차 행위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은 몰랐다. 부지를 다른 말로 고치면 선입니다.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또는 과실로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정을 위임하고 특정한 법률을 행위를 위임하고 위임한 경우에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한 때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하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조차 행위한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본인을 표준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요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 이런 게 없으면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그죠? 이제 한 보면 여러분 이제 대리행위 하자에서 자 첫째 자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했습니다. 여러분. 요 우리 사위강박은 뭐 공부 안 했지만 사위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지?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해도 여러분 취소하는 이유는 왜 취소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사위강박이 취소하는 이유는 그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표시해야만 유효한데 사기당해가지고 됐습니까?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했다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상대방. 근데 그래서 사위강박은 취소합니다. 민법은. 나중에 다음에 하겠지만. 자, 근데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해도 판단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 자,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위강박해도 판단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 자, 대리인은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고 정상적이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행위했다.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자, 그럼 대리인이 했다?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합니까? 본인.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잘 출제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위강박해도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행했다. 대리인은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고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을 사위강박한 경우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게 효과,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대리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행위 했기 때문에 효과는 그대로 누구한테 기소합니까? 본인.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1번 본인도 상대방도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마다 유효하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상대방이 중요하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위강박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위강박했습니다. 여러분 의사표시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럼 자, 당연히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대리행위 영향이 있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취소할 수 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취소할 수 있다는 일단은 뭐다? 유효한 것을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 그럽니까? 취소라 하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여러분 첫째 시간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첫날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유효, 일단은 뭐다? 유효,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걸 취소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 효과는 누구한테? 일단은 뭐다? 유효. 유효한 것을 이제 무효화시키는데 무효화할 거냐 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 본인. 그럼 만약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일단 누구한테 기소합니까? 본인. 유효한 걸 무효화시킬지 무효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임의 대리에서는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대리는 취소권이 없다.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행위, 취소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미 법정 나왔을 때 뭐가 원칙입니까? 이미. 그래서 누구만 취소할 수 있고 본인만 취소할 수 있고 대리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서는 당연히 뭐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습니다.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다. 당연히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고 상대방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요요요요 잘 나옵니다. 본인은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도 다른 말로 본인이 선의 및 무과실일지라도 됐습니까? 뭐 할 수 있다? 상대방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뭐 하고 있을지라도 모르고 있을지라도 됐습니까? 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잘 출제합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 대리에서는 요 세 개를 가지고 굉장히 잘 출제하죠. 그 다음에 또 요 잘 나옵니다. 요 대리인이 만약에 상대방하고 103조 했다.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본인 103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몇 조 했다? 상대방과 적극 가담해 가지고 몇 조? 103조 하면은 본인이 선의 및 뭐 무과실일지라도 본인에게 몇 조? 103조 효과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대리, 그죠? 134페이지 복대리. 그럼 복대리는 뭐를 하냐면 중복복을 가리킵니다. 그죠? 134페이지 중복복. 자, 134페이지 복대리인데 이건 중복복인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는 이거 말고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면 또 뭐 차고도 있고 통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복대리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죠? 요 대리인이 있잖아요. 요걸 대리행위라고 하는데 자, 근데 본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요걸 복대리인이다. 그럼
그러면 결국 상대방하고 누가 합니까? 복대리. 자, 근데 이번에도 이번 그 31회 때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냐면은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는 선임합니다.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선임. 임명. 선임. 여러분, 그죠? 중선임이 아니고, 저 발음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죠? 경상도 그죠? 저 발음이 그랬는데, 선임 하면 중선임이 아니고, 임명은 누가 하느냐 하면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합니다. 선임 하면 대리인 자기. 임명하고, 자, 근데 요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상대방하고 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그래서 선임은 누가 선임하지만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상대방하고 할 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그래서 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면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고 상대방하고 할 때 누구를 대리하냐면은 본인을 대리한다 하는 거. 선임할 때만 누가 선임합니까?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그럼 또 요 선임하는 것을 복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행위? 복임행위라고 그러고 요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대리인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으로 나누는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 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는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없고 예외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임권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다. 근데 예외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복임권 있고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자기 책임 하에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그럼 자기 책임 하에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했다. 아무 선임했다. 자기 책임 하에 선임했다. 무조건 복대리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집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 하에 복임권이 있는 대신에 이런 법정 대리인이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무슨 과실? 우리 여러분 첫날 했잖아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권한이 많으면 뭐도 많이 진다? 책임 많이 진다. 그럼 자기 책임 하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했을 때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항상 반드시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OX, X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 한 경우는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하는 거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요 복대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본인으로부터 전기선 연결된 거하고 똑같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임은 반드시 누가 선임하냐면 대리인이 선임하잖아요. 선임했기 때문에 복대리인 생사 여탈 권은 누가 지고 있냐면 대리인이 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복대리인이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해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복임행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렇게 본인으로부터 정기성령, 그럼 복 때리는 지위는 어떻게 하면, 요 대리권 소멸,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럼 수권행위 철회, 법률 규정 삭제 폐지 박탈, 복 때리는 소멸하고, 자,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했죠. 수권행위, 복임행위 뭐 철회 하거나 하면은 복 때리는 지위는 요게 소멸하면, 그럼 복 때리는 사망, 파산, 성년 우경 개시하면 복 때리는 지위는 소멸한다 하는 거 하고, 뭐 대리는 사망하면 요거 소멸하니까 당연히 소멸하고, 그죠? 요렇게 전기선 연결된 거하고 똑같고. 자, 그래서 만약에 복대리 하면은 여러분 시험에서 딱 한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선임이라는 단어가 선임 또는 선임행위 하면은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오고, 그 외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냐면 본인의 대리, 누구를 대리하냐면 본인의 대리, 무조건 본인 나오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요 복대리는 생사유탈 거는 누가 지고 있냐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하는 거.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기초 강의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